군대 오면 훈련도 많이 받고 무거운 배낭이나 이런 뭐 총들 많이 들고 또 행군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면 연골에 과도한 부하가 발생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운병원 정형외과 원장 박준식입니다. 요새 젊으신 분들 사이에서 무릎이 아프다고 외래 운동들이 많은데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분들이 젊은 층 사이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적당히 하면 몸에 좋지만은 그걸 너무 과도하게 하면 연골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연골 연화증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연골 연화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골이 정상적인 것보다 많이 약해져 있다는 말을 말합니다. 특히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관절이 손상이 되기 시작할 때를 관절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연골 연화증은 구조적으로는 별 문제 없이 보이지만은 연골 자체가 많이 약해져서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가 걷거나 할 때 무릎이 부하를 받아야 되는데 연화증 같은 경우에는 연골이 푸석푸석해서 힘을 못 받고 통증을 느끼는 질환을 연골 연화증이라고 합니다. 연골 연화증은 이제 제가 처음 접하게 된 건 군의관 시절인데요. 특히 이제 병사들이 군대에 오게 되면 사회에서는 운동도 별로 안 하고 하다가 이제 군대 오면 훈련도 많이 받고 무거운 배낭이나 이런 뭐 총들 많이 들고 또 행군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면 평상시에 운동을 한두 시간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막 4시간, 5시간, 심지어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연골에 과도한 부하가 발생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일반 사회에서도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분들은 특히 뭐 요즘 크로스핏이나 마라톤 그다음에 뭐 필라테스 이런 것도 자신의 그 연골 상태보다 너무 과도하게 하면 과도하게 부하를 받아서 약해지는 질환을 통틀어서 연골 연화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골 연화증 증상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가장 흔한 증상은 환자들이 걸을 때 약간은 무릎이 막 빠진 듯한 느낌이 든다거나 특히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무릎을 못 핀다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무릎의 반월상 연골 파열이나 다른 관절 연골 손상됐을 때와 똑같은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이런 분들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먼저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관절 간격도 정상이고 모든 게 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동네에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복용해도 통증이 많이 호전되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 근육량이 약해서 그렇다고 오히려 과도하게 운동을 하라고 하면은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는 환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통증은 모호한 통증, 그러니까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통증이 연골 연화증의 가장 주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연골이 갈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관절 연골 손상이 오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되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오기 전 단계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일부분만 망가져서 그 부위만 연골이 이제 아예 떨어져 나간다거나 다른 동반 손상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인이 되는 걸 제거하면 되겠죠. 그래서 과도하게 무릎을 쓰는 동작을 피해야 됩니다. 달리기나 뭐 마라톤이나 등산 같은 걸 너무 과도하게 했으면 그런 운동을 하지 말고 비체중 부하 운동, 체중 부하를 안 하는 운동은 수영이나 걷기, 실내 자전거 같은 게 이제 무릎에 무리가 안 가면서 그 하지 근력을 강화시키게 되는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행동,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던 운동을 많이 줄이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과도하게 체중이 나간 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이제 하라고 의사들이 말하면 오히려 과도하게 운동을 해서 연골 연화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체중을 줄이는 많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과도하게 하면 연골 연화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비체중 부하 운동, 아까 말한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그다음에 식사량 조절해서 체중을 감량해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이럴 때 나이 드신 분들 연골 영양제라고 많이 처방을 받아 드시는데 병원에서 연골에 도움이 되는 성분 약을 복용을 하고 통증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진통소염제도 좀 복용을 하게 되는데 진통소염제가 일반 관절염 환자하고 다르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아플 때만 잠깐 복용하라고 처방을 하게 되고 너무 아프게 되면 이제 다음에 주사를 하게 되겠죠. 주사는 역시 나이 드신 분들 맞는 그 관절염에 쓰는 필요한 같은 연골 영양 주사를 먼저 시도를 해보게 되고 그래도 이제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골수에서 골수 세포를 뽑아서 세포만 추출해서 연골이 재생되게 이제 무릎에 주사를 하는 방법 이런 정도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연골연하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연골연하증이 그렇게 큰 병은 아니고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다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특히 원인을 잘 모르게 무릎이 아픈 젊은 환자들은 거의 다 연골연하증이 많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하고 상담을 하고 정확한 진단한 다음에 본인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